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장 선거를 봤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2021년 6월 7일 날 쓴 글이 있네요. 공데일리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데이터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학술원 회원인 박성현 교수께서 이름 쓰신 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은 모든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걸 우리 사회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사회가 거의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완전히 사회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가두어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박성현 교수님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났을 때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거의 맨 먼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죠. 이게 보시죠. 이게 6월 7일입니다. 2021년도 보시죠. 2021년도 4.7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박성현 교수는 5월 7일자 미래한국에 데이터로 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연령병 특징이란 글을 기고했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은 필자가 보궐선거 이후에 몇 차례 걸쳐 제시한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접니다. 제가 쓰시니까 기사를.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A씨와 B씨가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다른 욕심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박성현 명예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선거이든 간에 선거는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1년 전에 4.15 총선과 똑같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와 비교해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이거는 뭐죠?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모양으로 이렇게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이렇게 겹쳐야 되거든요. 예, 단봉구조라고 하죠. 일봉구조. 그런데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겁니다. 봉오리가. 평균값이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한 10몇 프로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거는 그냥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2는 서울 425개 동에 대한 두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의 그래프입니다. 만약 두 후보 모두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 그림은 두 후보 모두 0, 제로값을 중심으로 정구분포 종모양으로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0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쌍봉구조입니다. 일봉구조가 아니고. 그러나 놀랍게도 박영선 후보는 마이너스 10%를 중심으로 한 모양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플러스 10% 중심으로 한 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한 20% 정도의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긴 힘든 현상입니다. 오직 가능한 하나의 분석은 사전투표에 박영선 지지자들 대거 몰려나가고 당일투표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자 대거 몰려나가 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작년 4.15 총선에서 그림 이와 같은 양봉형 봉우리가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림 3은 작년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일 후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의 평균은 더불어민주당이 -11%, 미래통합당이 +11%로 이번 보궐선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혹자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행위가 개입되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자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개인의 감각에 의존한 발견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남긴 공식 선거 데이터에 입증된 관찰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수정 작업이 없으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 동일한 패턴이 선거 데이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대로 이 전망이 다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2020년,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1 지방선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졸자가 참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본인들의 참정권이 빼앗길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는 아주 회개망측한 기이한 사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4.15 총선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됐지만 대선 때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름 4.7 보궐선거 2021년 겁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대로 전망했던 것처럼 2020년 3월에 동일한 패턴이 선거 데이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 또 6월 달 기사인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다 은폐하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의 혁혁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바뀐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여러분 경악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문제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모든 언론들은 다 침묵하는 거고 망해도 쌉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